구독 부탁드리며 이번에 준비한 것은 무엇입니까? 피자 마루 고구마 바이트. 좋습니다. 피클하고 꿀을 가져왔고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두 조각이 사라졌군요. 좋습니다. 피클, 빼보자. 에이. 오케이 됐어. 보자. 좋습니다. 달달해. 모양새를 보여드리도록 하지. 다행이다. 와, 퍼졌는데 살았다. 역시 꿀은 강력했다. 안 흘러내렸다. 위험했어, 위험했어. 그대로 불 뻔했네. 이건 뭐야? 오케이, 모양새. 썸네일 하나 만들고. 좀 어둡게 안 되나? 됐어, 됐어. 들어왔어. 고구마 바이트. 고구마. 좋습니다, 좋습니다. 굴에 찍어가지고. 이렇게 뒤에 거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겠지요, 그죠?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핸드폰 켜봐야 돼. 아쉽지만은 개인적인 것은 비밀입니다. 근데 좀 작다. 느낌이 작은 거 있죠. 좀 작은 거 같아. 마스터리북 있어야겠죠? 그래도 기본 스킬적인 건 찍어야 되니까.
아, 원래 위아래가 세트예요. 아, 그럼요. 데미지 링크가 일단 짱이죠. 저도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핸드폰 켜봐야 돼요. 어, 켜졌잖아. 얼마일 것 같습니까? 콜라하고 꿀을 따로 구입했습니다. 아, 어, 흘렸다. 아, 딱 24,000원입니다. 와. 콜라가 2,000원이고 꿀이 아마 500원일걸? 그러면 피자값이 얼마야? 21,500원? 어쩔 수 있나요? 시급이 올라가니 다 올라갈 텐데. 어서오세요. 아, 제가 밖에 나갔다 왔잖아요. 바람 진짜 많이 불더. 장난 아니던데. 아, 저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생각보다 양이 많네.
어? 아, 팬텀은 244입니다. 정해진 거 없이 그냥 배고프면 합니다. 때가 되면 알아서 시키겠지요. 아, 저는 드블유저가 아닙니다. 서버는 마음대로 하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 저거 음료수, 그렇죠. 찾았네. 아, 그럼요. 피자 한 판 정도 먹어줘야지. 두 조각 남았네요. 아우, 라지 시켜가지고 너무 많은데. 야, 엑스 라지 시켰으면 큰일 날 뻔했어. 아이템 마법은 경매장을 참고해 주십시오. 아, 지작 피코 준비되어 있습니까?
먹고 나서 에바 내야 되는데. 아, 일요일에 주원작 하려고 선물 몇 개 준비해놨습니다. 무기만 한 열 몇 개 되고, 하트도 열, 하트도 한 세네 개 됐던 것 같은데. 사올 생각이라면 전 사올 생각이 없는데. 어. 펜살도 쏘도 되죠. 서로님 별풍선 7개 감사합니다. 아, 펜가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 왜 저의 것은 비밀입니다. 자꾸 저의 장사를 파헤치려 하지 마십시오. 알겠습니까? 네. 저의 장사를 파헤쳐 훔쳐가지 마십시오. 저도 장사해야 됩니다. 자꾸 따라하니까는 뭐였더라? 스태프 시세가 7억, 8억 밖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나 때는 10억이었는데. 누가 자꾸 장사 따라 합니까? 자꾸 사람들이 따라 하니까는 가격이 아주 망해버리고 있어. 아, 주문 자켓에 이득 봤다고. 따라 하지 마십시오. 네네. 최근에 제가 강한 불로 무게 사재겠다고 욕먹지 않았습니까? 사실 그거는 팔리면 말고 안 팔리면 말고 식으로 제가 이번 주에 무기 착하려고 산 거였거든요. 누구요? 금세간경님 별풍선 10개. 아, 10개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제 1200번째에서 와가는 거죠. 고맙습니다. 아, 저 별풍선 11000개 받았습니까? 11000원이겠지. 위에 건 뭐냐? 제가 안 보이는 겁니까? 작아서 안 보인다. 모른터가 너무 워낙 모르가지고. 강한 불로 그걸 왜 해요? 아니요, 아쿠아틱은 그냥 사야지. 아쿠아틱이 왜 강한 불을 던져? 하나 남았는데 배가 부르군요. 근데 소시지는 왜? 약간 매운 것입니까?
아, 1리부터 145만원 받고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럼 믿으시겠습니까? 아이고. 난이도 베리하드. 일단 기본적으로 하드가 깔려 있습니다. 왜냐? 보통은 하드한 난이도의 캐릭터를 맡긴다. 이게 첫 번째 이유가 있을 거고, 두 번째는 시간이 없다. 첫 번째 하드하다. 하드하다. 그래서 왜 베리가 붙었는가? 그냥이요. 그냥 베리하드로 적어봤습니다. 델메이지 180 몇인가? 그때 광역기 막 배우거든요. 그때부터 나쁘지 않았던 것 같은데. 그렇게 힘들었던 기억은 없어요. 아니요, 리부트 빼고는 다 하고 있습니다. 서버는 혹시요, 에바 랩업하기 힘든가요? 나는 되게 쉬웠던 걸로 기억하거든. 템이 없었는데 엄청 셌던 걸로 난 기억해가지고. 에바는 어떻습니까? 에바 나 셌던 거 같은데. 나 그게 생각이 나. 예반 했을 때 기계실에서 원젠컷 영상 보신 분 있습니까? 그래서 나 그거 따라하러 가봤거든. 그 당시에 그랬던 것 같은데 데미지가 안 나와가지고 바로 쫓겨났더라고. 사기당했어. 아이고 아이고. 아, 저도 바이퍼 200 해봤는데, 아우, 쉽지 않았어, 쉽지 않았어, 나도. 정말 시간으로 레벨업 했지, 그지? 아, 네네, 혼자 한 판 정도 먹을 수 있습니다. 다 먹었죠, 이제. 아니요, 저는 오차 하나도 안 했어요. 키운 거 말고는. 이제 방송 시간대 계속 뒤로 넘어가겠다. 아마 제 생각인데
이제 점점 가면서 새벽으로 넘어갈 것 같아. 느낌이 그래. 마지막은 꿀을 왕창 쥐고 가지고 왕창 쥐고 가지고 잘 어? 나 손 좀 닦고 와야겠다. 아,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